레드 카펫. 어떤 역할이든 맛깔난 연기로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팔색조 같은 배우. 아주 작은 역이라도 진심을 다해 연기하던 그가 드디어 데뷔 22년 만에 단독 주연 배우로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영화 발신 제안의 배우 조우진 씨,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우진 씨. 카메라 보고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뒤까지도? 최파타 나왔습니다. 조우진 출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근데 네. 와, 우리 조우진 씨. 그 보통 영화에서 봤던 드라마에서 봤던 이미지하고 네. 완전 다르네요. 그런가요? 네. 되게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시고 네. 뭐 배우의 여러 면이 있겠지만 보통 성격이 어떠세요? 이 시간대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럴 조금 수 있어요. 밝은 편이고요. 예예예. 예, 예. 또 낮 예. 프로그램에 나오셨으니까. 네네. 예. 아침보다는 전에 아침 방송도 한번 했었는데, 예. 네 IQ가 전혀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지금 그나마 IQ가 예, 예. 가장 평균치에 도달한 네. 예,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정말 최파타에 나오셨는데, 네. 먼저 정식으로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그래도 인사를 나눠주세요. 초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안녕하세요. 조우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신제한 영화 개봉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기 역할 맡아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또 오늘 최파타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나 들뜨고 네.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완벽하네요. 근데 뵙게 되니까 예. 방송 들을 때도 그랬는데 네. 직접 뵙게 되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드레날린도 예. 막 솟구치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네요. 네. 제가 정말 조우진 씨 팬이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화요 스타 초대석에 조우진 씨가 이제 나오신다고 했을 때 네. 엄청 제가 좋아했거든요. 월요일. 네. 원래는 이제 화요일이 스타 초대석인데 네. 예, 월요일 또 스페셜하게. 네. 아마 이번 주가 청취율 조사 기간인가요? 아니구나.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네. 모든 게. 네. 그 이제 조우진 씨 하면 영화 네. 내부자들 네. 또 국가 부도의 날 네. 드라마 도깨비부터 네. 미스터 선샤인 나쁜 놈부터 착한 놈까지 네 삼팔사기 네. 동대 또 나쁜 놈 예 정말 나쁜 놈 선한 사람 나쁜 분 좋은 사람을 네, 뭐 네. 진짜 네. 넘나들면서 네. 오로지 이제 연기력인데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올해로 연기 경력이 22년이에요. 아이고야. 예. 제가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 기자분들 기자님들하고 네. 봐주시는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와. 네네. 그리고 역시 2015년 영화 내부자들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네. 2017년에는 조우진 씨가 출연한 영화가 무려 9개나 개봉을 했고 영화 국가 부도의 날로 청룡 영화제 조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와, 좋아하시겠네요 집에서도. 예, 좋아합니다. 저는 예. 물론 뭐 연기자로서 이런 기회를 가진다는 것,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축복되고 행복한 일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집에 있는 저희 두 여자가 이게 예. 좋아할 때, 예. 네. 그때가 더 확실히 행복한 것 같아요. 두 여자라면 네. 와이프와 네. 따님, 네. 저희 딸이요. 네. 아이고 지금 네. 딸이 몇 살이에요? 지금 딸 만 4세입니다. 아 4세. 네. 4세면 그래도 이제 아빠가 배우라는 건 알아도. 막 자기가 작품을 골라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 예, 몰라요. 네. 아, 배우라는 것도 몰라요? 네, 몰라요. TV에 그, 나온 사람인 것도 모르는 건가? 가끔 살면? 나오면 아빠네 하는데 그 이게 직업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고요. 네,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방 가서 며칠 오래 있다 오는 아빠 뭐 이런 아빠 인식도 있을 거예요. 네. 와, 정말 쉬지 않고 작품을 하면 네. 사실 집에 계실 일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미안하죠. 네, 그들을 우리 울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뷔 네. 22년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22년간은 계속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계속 좀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정말 남다르시네요. 사실 저는 22년이나 된 줄 몰랐거든요. 네, 저도 몰랐어요.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왜 더 뭔가 드라마틱하면서 네. 괜히 막 더 기분 더 깊은 거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런 느낌 알아요? 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데서 내가 막 투표해가지고 1등한 가수들이 막 잘 되고 막 이러면 네. 괜히 내가 키운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막 영화 내부자들에서 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계속 잘 되는 거 보니까 아, 예. 되게 더 기분 좋고 아유 감사합니다.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네. 분들이 아마 팬들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가실 텐데. 네, 저희 김유나 예. 예. 김유나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고기 좀 읽어 보실래? 조우준 배우님, 제가 좋아하는 작품마다 전부 나오신 것 같아요. 대사 외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동시에 혹은 계속 쉬지 않고 연기를 하시다 보면은 대사도 캐릭터도 엄청 헷갈릴 것 같은데 배우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대사 외우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다 힘들어해요.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밖에 그쵸. 없어요. 연습밖에 없고. 진짜 왕도가 없죠. 네네. 예. 따로 왕도가 없더라고요. 헷갈릴 것 같은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양한 역할을 이제 한꺼번에 소화해야 될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네. 물론 물리적으로 피곤하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든 이제 주어진 좋은 행복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임하려고 했는데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마다 그냥 아이고 토 나오겠다 싶어서 그런 정도도 있었고 근데 예. 그때 각자의 현장마다 원하는 자기 그 인물의 그 그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캐릭터 네네.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 원하시는 그림에 맞게 그런 인물에 맞게 최대한 집중력을 높여서 하자. 네, 집중력이라는 키워드를 좀 박아놓고 못 박아놓고 이렇게 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른 거 뭐 괜히 막 쓸데없는 생각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는 원하는 감독님 원하시는 대로 여기서는 또 감독님 원하시는 대로 다 내 작품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오주현님이 이것도 제가 읽어볼까요? 네. 네. 조우진 배우님 이번 발신제한 영화가 데뷔 22주년 첫 단독 주연 영화라고 하던데 개봉 후 박스오피스 1위 축하드려요. 하, 네. 그 뒤에 건 이제 민망해서 못 읽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못 읽으시네. 예. 네. 역시 밑보배 조우진. 네. 아이고.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믿고 보는 배우가 됐어요. 그 조우진 씨의 첫 주연작인 영화 발신 제안이 지난주에 개봉을 해서 박스오피스 1위. 와. 관객 3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빵빠레 한번 갈까요? 예. 셋.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빰빠레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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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사실 발신전 네. 벌써 이제 관객 35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그래서 영화를 봤다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3464님이 조우진 배우님과 이재인 배우님의 환상의 부녀 캠이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재인 양이 저보다 어리고 후배 배우긴 합니다만 제가 많이 기댔던 배우예요. 아, 예, 뭐 예. 여러 훌륭하신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배우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예. 그 캠에 있는 재인 양 몫이 굉장히 커요. 그렇군요. 네네.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이제 네. 어떤 그 스토리는 이제 많이 나와 네네. 있으니까 네. 대충은 알겠는데 네.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잘 봤다. 뭐 역시 진짜 조진이 영화를 살렸다. 뭐 밑보배 네. 막 이러는데 영화 발신자네 이제 이재인 배우님 말고 또 김지호 씨. 네. 와이프로 나오셨다고요. 네, 네, 네. 과감한 시도를 해주셨죠. 우리 조진 와이프는 아무나 어떻게 예, 하실 생각하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김지호 씨가 나오셨군요. 네, 네. 예, 또 네. 진경 배우님. 네. 네. 그리고 유승수 선배님 나오셨고, 아, 네. 예. 그리고 전석호 배우님, 뭐 이설 배우님 다 정말 뭐. 창욱 씨 보고 제가 히든 카드라고 얘기했는데 히든 카드는 창욱 씨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분들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네. 캐내는 재미도 있을 테니까요. 아직 네. 못 보신 분들 그리고 네. 저희 선배님 꼭 좀 봐주십시오. 아, 네. 제가 꼭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지효 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자 아, 뭐 네. 예, 연기자인데 네. 통 못 봤어요. 네.
안 그래도 저게 안부 한번 전해달라고 예, 하셨어요. 네. 우리 지호 네. 잘 있지? 네, 네. 꼭 영화 발신 제안 볼게. 네. 자, 그러면 영화 발신 제안 제목부터 흥미진진한데 어떤 영화인지 자 예고편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그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영화 예고편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 네. 아, 이걸 그냥 이렇게 보고 가요? 예, 예. 네, 라디오에서 예고편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둘. 하나. 펑. 어떻게 악당 파부나무.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지금 당신 차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 놈아, 전화 끊지 마. 당신 누구야? 뭐란 게 뭡니까? 현금으로 9억 6천 준비하시고요. 센터장님, 누가 제 차에 폭탄을 설치했는데. 나도 그 전화 받았어. 너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지뢰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편할 거예요. 내리면 터지고 경찰이든 뭐든 외부에 연락하면 터지고 내 기분 더러워지면 터집니다. 내리면 터진다잖아. 제시, 착감 좀 계세요. 혹시라는 게 있잖아, 만약. 아빠. VVIP 고객만 직접 관리한다는 PB 센터장이 34억이 어렵습니까? 최소 수익률 10% 정도 보장되는 투자권이 있다던데. 다 차려 좀 반등도 못 떠먹고 어쩌자는 거야? 폭탄 리모컨은 내가 들고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내리세요. 용의자 집에서는 사제 폭탄 재료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요. 너만 내가 전화 끊지 말라 그랬지. 보내주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 폭탄을 실은 차가 신으로 나가게 할 순 없어. 발포해도 좋아. 이렇게 얼굴 마주 하니까 춥네요. 늘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문제야. 그렇게 적당히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예고편을 보여드린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네. 예. 네. 네. 지금 뭐 보는 라디오 보시면 너무 잘 보이시겠지만 그냥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어떤 그 긴박감이라든지 대충의 그 예고는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와, 여기서도 또 느꼈는데 우리 조진 배우님이 네. 정말 특별한 존재감이 있네요. 사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 폭탄이요 막 이런 거 막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정말 리얼리티 네. 정말 너무 현실적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폭탄이 설치됐을 때 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네. 처음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조우진 배우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최대한 네. 유도를 하시고 끌어내셨어요. 저를 최대한 우리가 영화 현장에 촬영 현장에 있었던 현장성을 고스란히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네, 당신은 연기만 신경 쓰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모든 스태프분들이 보셨던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보실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원팀이라는 그 모토 하에 모든 사람들이 혼을 담궈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사실 오늘 저희 모자를 네. 폼으로 쓰게 한 게 아니라 저희 그 팀 모자를 제가 맞췄었어요. 이거 오이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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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자 위다이 위다이도 돼요. 네 우리 더 비장해지네요. 예, 네, 그런 정신으로 예, 예.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 임했었거든요. 아마 그 결과물 아마 네. 선배님께서도 네. 뭐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필코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영화가 처음부터 긴박하게 흘러가네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중간에 뭐 살짝 속도는 늦추기도 하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고편에도 나와 있지만 차가 멈추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심장 박동은 계속해서 달릴 겁니다. 야, 네. 아니 우리 조은 씨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예. 학원 좀 갔다 왔어요. 제가 하도 멘트 못하고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좀 해라 표. 아니 계속 네. 이렇게 보기끔 하는 그 멘트가 네. 예술인데요. 예. 네. 자, 전화를 건 의문의 남자는 목숨을 담보로 현금 40억을 요구하고 차의 뒷자리에는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와. 피를 말리죠. 그렇지. 진짜 네. 피를 말리죠. 뒤에 네. 아이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평소에 저희 이제 가족들 태우고 다니니까 네. 10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무한정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좀 몰입을 하려고 감정이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리면 이게 터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무게감 때문인가? 네.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설치돼 있고 또 여기 그 다른 예고편에서도 나왔었는데 예. 범인의 비위를 건드려도 터집니다. 어, 정말? 네. 리모컨, 예, 그 친구한테 리모컨이 다, 있구나. 네, 예. 그래서 그런 모든 리스크를 다 안고 달리는 차 안에서 절대 내리지 못하는 남자가 또 가족까지 태워서 이렇게 가면서 벌어지는 일이라. 그야말로 카체이싱 액션, 자동차 추격신을 직접 하셨다고. 네네. 네. 많은 설계와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리허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촬영에 임했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생사가 오가는 그래. 오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예, 있는 예. 장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요. 예, 특히나 그 긴박한 호흡과 대사 떨리는 어떤 말 호흡 같은 것들을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 장면은 예, 예. 감독님께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통제를 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작업을 할 테니까 최대한 긴박한 그런 어떤 현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자. 네. 직접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최대한 참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진 씨 얘기만 듣는데도 심장박동이 막 떨려요. 아. 예, 그 느낌이 네. 사실 와 이게 자동차 추격신이 얼마나 그 긴박하면서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예, 그리고 거기다 폭탄에다가 아이에다가 또 현금 요구까지 그 2792님이 제가 그냥 읽어볼 테니까 네. 요거를 가능하시다면 그 영화의 그 톤으로 다시 한 번만 왜냐하면 조우진 네. 씨 하면 사실 조우진이라는 배우만큼이나 유명하죠. 네. 2792님이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발신자에서 네. 내부자들 한 번 더 전화하면 요 썰고 저 썰고 다 썰립니다. 자 이거 네. 아 이거를요? 네. 요 하나 썰고. 발신자부터. 네.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전화하면 요 썰고 저 썰고 다 썰립니다잉. 근데 대낮부터 이래도 되나요 제가? 네. 아이고. 네. 혹시 충격받으신 분들은 대사니까요. 네, 네. 2792님이 그야말로 조우진 배의 명대사를 다 넣어서 센스 있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야, 내부자들에서는 저는 연기자가 아니고 정말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어떤 배우가 못 나와서 네. 현장에서 한번 해봐 할 정도로 너무 평범하게 네. 엄청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와 감독님이 디렉션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하실 수 있을지. 아, 감독님 디렉션 해주셔가지고 거의 예. 따라서 그냥 뭐 한 겁니다. 정말 감독님이 네.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표현이 되나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잘 그렇게 뭐 감독님 원하시는 대로 잘 해내지 못했고요. 예,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를 좀 거치고 네. 또 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면서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 장면이. 다만의 서스펜스가 왜냐하면 워낙 낯선 거였고 네. 그거를 이제 최대한 장르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무진장 많이 고민을 하셨던 장면이거든요. 네. 예, 거기에 좀 이렇게 녹아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없는 날 스타 탄생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의 그 역사를 보면 정말 이렇게 22년 내공 뭐 그리고 뭐 진짜 아이돌도 그래요. 어느 날 스타 탄생인 것 같지만 뭐 10년 넘게 뭐 연습생 생활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한 건데 네. 본인도 나 좀 이제 사람들이 좀 아는 것 같아. 내 연기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아주 쉽게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 좀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부자들이 굉장히 크죠. 예, 제일 예, 큰 예. 계기점이고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이제 조우진이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기 시작하게 만들어준 작품이 이제 내부자들이고 그래서 긴 터널에서 이렇게 통과하게끔 이렇게 저를 꺼내준 작품이라고 본다면 뭐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도깨비 아저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네. 좀 더 많은 대중 여러분, 뭐 시청자 관객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밀어준 작품이 도깨비 같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할 얘기가 계속 있는데요. 네. 우리 버스커 버스커의 전할 건애를 듣고 제 4부로 돌아올게요. 조우진 씨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뭐 미담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영화 발신제한 예매권은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팍팍 드립니다. 예, 팍팍이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자, 조우진 씨와의 데이트 4부에도 이어집니다. 거래 쌓인 수많은 눈빛이 날 이상하게 봐. 화려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영화 발신 제안의 명품 배우 조우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조우진 씨가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흔드세요. 네. 아, 손 이렇게. 네. 네. 네, 뒤에도.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네. 김지아님이 왜냐면 우리 조우진 씨 목소리 많이 들으시라고. 자, 김지아님이. 아, 감사합니다. 도깨비 때부터 팬이에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보라 하면 안 되는 얼굴인데. 네. 얼핏 여겨주세요. 네. 우리 남편이 배우님 같은 목소리였으면 맨날 고기 반찬 해줄 것 같아요. 예. 꼭 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목소리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네. 아, 우리 조우진 씨는 그 와이프가 해주신 반찬 중에 어떤 반찬 좋아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요? 네. 오, 아주 애정이 듬뿍 넘으세요. 늘, 예, 늘 정성 다 해서 차려주시기 때문에 예. 감사히 넙죽 잘 먹고 있어요. 아, 네. 예전이랑 지금이랑 반찬이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네. 오, 좀 좋아질 법도 하잖아요. 아, 근데 뭐 조금 그 향신료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네. 정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리 같은 것도 잘 하세요? 저요? 예, 못합니다. 아, 전혀. 예, 예. 잘한 게 많이 없어요, 저는. 네. 예. 3411 님이? 예, 영화 제목처럼 배우님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오면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넘기시나요? 영화를 찍고 나서 발신 제한으로 전화 오면 전화 받기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네. 일절 안 받습니다. 아, 일절 안 받죠. 아, 네. 그 전에는 뭐 혹시나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의 번호가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간혹 이렇게 받기는 했거든요. 예, 예, 예. 촬영 끝나고 나서는 일절 안 받아요. 아, 이것 때문에? 네. 더. 모르는 번호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안 받게 됐는데. 네, 네. 궁금해서. 네. 네. 김지연 님이? 예, 네, 그럼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가요? 조우진 배우님도 촬영 후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은데 차에 타는 게 무섭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 영화는 그럼 처음부터까지 차 안에서만? 거의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극소량의 그 퍼센티지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또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영화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텐데 대부분 차 안에서 벌어지고요. 예, 계속 달리는 영화입니다. 저희 영화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네. 그게 배우로서 힘들었을까. 아, 예, 초반에는 촬영 끝나고 나서는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차 타고 가다가 잠깐 내렸다 탄 적은 몇 번 있어요. 네, 답답해서 갑자기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시네요. 네, 예, 지금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2911님이 드라마 도깨비에서 아이돌 노래 잘하시던데 좋아하신 노래는 뭔가요? 한 수들 부탁드려요.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네. 오. 와. 네. 우리 조진 배우님이 되게 그 재능이 많으시고 끼도 많으시고 근데 엄청 코믹한 영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코믹한 역할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코믹 연기는. 아, 어렵죠. 네, 근데 네. 조우진 씨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한 번 더 도전해보면. 네, 열심히 갈고 네. 닦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우진 님이 한 소절이 아닌 노래 한 곡을 네, 준비해 오셨습니다. 미쳤죠. 네.
김범수 씨의 지나간다. 아, 꽤 노래 잘하시는구나. 아니요. 저 예. 노래 잘한다기보다는 최근에는 가무 같은 걸 즐긴 지가 모두들 오래됐잖아요. 저도 예. 마찬가지고 가끔 이제 맨정신에 만약에 지금 부르게 된다면 정말 오랜만에 맨정신에 예. 부르는 거고요. 자주 이제 부르는 애창곡이었는데 저기 35만 또 봐주신 여러 관객 여러분들에 대한 성원에 대한 보답도 있고 와. 팬데믹을 함께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같이 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골랐는데 네. 아마 목이 갈라지고 호흡이 딸릴 거고 예. 예. 아이고 저런 어떻게 이렇게 예. 예. 그런 표현에 자아낼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텐데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울진 씨가 부르는 이제 김범수 씨 지나간다. 자 어떻게 될지 여러분 네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강기가 언젠가 났듯이 여름이라면 언젠가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별의 끝은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짙은 어둠도 언젠가 이렇게 끝난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은 그 믿음이 없이 버틸 수 없어. 그 희망이 없어 무너졌을 거야 그 희망 하나로 난 버틴 거야.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 하루하루 버티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라디오 많이 돌아갔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당신은 가수군요. 가수가 돼도 손색이 없습니다. 막 이런 거 나와. 와. 와, 저는 김범수 씨 지나간다 가사가 이렇게 좋은 건 처음 알았고요. 와, 조우준 씨. 저 발신제한 오늘 저녁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와, 완전 매력동이네요. 매력쟁이네요. 아, 노래 이렇게 잘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아. 아이고, 많이 플랫되고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났는데. 와, 이거는 그냥 조지 씨 애창곡이죠. 뭐 지금 가사도 안 보고 막 눈 감고 하셨잖아요. 어, 봤어요. 살짝 살짝. 예, 눈이 작아서 잘 티가 안 나는 거지. 아니, 근데 네. 이 가사가 네. 어, 정말 이 팬데믹에 지친 여러분께 위로와 그리고 이제 발신제한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어, 어떤 그 애정의 표현으로 이 네. 노래를 준비하셨거든요. 네. 234 하나님이 괜찮아요 지금 호흡? 네. 네. 목이 빨개지셨어요. 목에 핏대가 샜네요. 죄송합니다. 낮부터 이렇게 투텔 부려서 제가. 이게 노래 굉장히 고음이잖아요. 네. 이 핏대송이라고 이 핏대를 좀 올려줘야 이 맛이 나네요. 네. 김태리님이. 네. 와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예, 뭐라고요? 네. 얼마나 성실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감동. 예, 마음으로 이렇게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너무 이제 칭찬글을 못 읽으시네. 네. 박종욱 씨가 조배우님 영화 홍보보다 노래에 진심이신데요. 연기 한 번 반하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에 두 번 반합니다. 네. 아. 예. 와 문성욱 씨가 소름. 아니 이 방송국 분들 참기름 짜듯 우리 우진 배우님을 너무 짜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예, 본인이 짜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예, 우리는 그 매력을 그 정말 어, 그 액기스를 바로 받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매력쟁이시네요. 뭐 주변에서 뭐 많은 감독들이나 PD분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다. 예, 와 자, 영화 발신제한 네. 예, 정말 당장이라도 보고 싶은데 이런 조진 씨가 예, 주연한 영화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고 감사합니다. 아, 본 관객 수만 해도 35만 명이 넘었는데 이게 예전 기록하고는 뭐 엄청 달라진 거잖아요. 지금 요즘 같은 때 35만 명이면 와, 이 발신제한 자, 배연수 씨가 지난주 개봉날에 퇴근하고 바로 영화 보고 왔습니다. 아, 네. 영화에서 배우자 역 이름이 연수라서 아 지호 씨 이름이 예. 네, 네, 예.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이분이 배연수 씨니까 네. 저도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 더 몰입하며 봤습니다. 아, 네. 여러분 발신제한 강추입니다. 제발 보세요. 아유,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배우는 본인이 그 이제 출연한 영화 보통 이제 어, 몇 번을 보나요? 일단은 좀 민망하더라도 시사회 때 한번 보고요. 예, 예. 어, 그리고 기자 간담회 전에 한번 보고 어, 한번 보고 안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계신데 아, 저는 예. 조금 더 있다가 따로 혼자 어, 조금 객관적인 시선을 좀 갖춰졌다. 시선이 좀 갖춰졌다. 네. 이제 온전한 정신을 좀 볼 수 있겠다 싶을 때 한 번 더 봐요. 아. 네, 보고 어, 잘했나 못했나 뭐. 네. 그럼 막 그 새로운 게 눈에 띄나요? 아, 저기서 저 장면 뭐 막 이런 그게 게? 그게 볼 때마다 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자꾸 많아져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맨정신을 못 볼 때도 있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 그 본인이 연기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 네다섯 번, 뭐 열 번 이내네요. 보통 이제 객석에 이렇게 숨어서 네. 묻혀서 볼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그 네. 관객들의 반응도 보고. 예. 네.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아니, 네, 시도 안 해봤어요. 네. 네. 저희 발신제한 그 4392님이
해볼까요? 네. 저도 주말에 영화 소개해주는 프로에서 발신제안 소개해주는 걸 보고 영화 예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들 점수도 높고 전문가 분들도 조호준 연기 최고다라며 칭찬하시던데 배우님도 스스로의 연기에 만족하시나요? 점수를 치면 몇 점? 네. 뭐 저기 뭐 본인 연기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 뭐 점수는 어떻게 매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 네.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혼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아 이거는 저하고 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좋은 말씀이든 뭐 나쁜 말씀이든 안 좋은 말씀이든 좀 고쳐야 될 점 같은 것들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조우진 연기가 최고다라며 칭찬을 이제 하시던데 전문가분들이 네. 뭐 이랬을 때 그 네. 그래도 이제 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지만 나는 내 와이프 뭐 내 아이들 뭐 이렇게 뭐 내 친구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와이프는 뭐라고 해요?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얘기해줘요 저한테 잘했어 수고했어 네. 네 좋다 나쁘다는 뭐 나중에 아하. 따로 얘기를 하긴 네. 하는데 수고했다는 얘기 그렇군요 정말 그 고생한 게 네. 하나하나 다 보이니까 네네네 네. 아 김지영 씨가 카멜레온 같은 조우진 배우님 드라마 도깨비에서의 부드러운 비서 역할을 하시는 거 보다가 내부자들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소름이 쫙 끼쳤어요. 코믹 연기도 전극 연기도 너무 완벽하세요. 혹시 배우님도 존경하고 배우님을 연기자로 만든 선배가 있나요? 배우님의 워너비는 어떤 배우인가요? 네. 궁금하네요. 같이 작품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선배님들을 자주 많이 뵙게 돼요. 네. 저는 이제 어쩌다가 최근에 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우와 하실 만한 우리 송강호 선배님, 이병헌 선배님, 정우성 선배님, 이성민 선배님, 또 우리 또 김혜수 선배님, 최근에 또 김지호 선배님, 진경 선배님도 계셨고 이분들 따라가기도 바빠요 저는. 예, 단지 이제. 같이 제 최근에 가장 많이 소통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이성민 선배님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영화 작품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 그냥 따라가기 바쁜 그런 배우입니다. 예. 그분들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받으시면서 연기도 잘하시고 어쩜 저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실까. 네. 앞서가는 그분들 뒷모습 보면서 그냥 따라가기 바쁜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정호님이 네. 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좀 전에 노래 그렇게 고음 올려가지고 막 와 하다가 갑자기 제가 점점 빼고 있으니까 저 스스로 보고 웃겨가지고요. 네. 호흡은 괜찮으신 거죠? 아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그래 그럼 그런 얘기 좀 해봐요. 예. 아까 이제 고음으로 막 했다가 지금 예. 다시 이제 딱 정색하니까 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상해요. 신기하게도 조우진 배우님이 나온 영화는 거의 다 극장에서 봤어요. 이정우님 영화 내부자들 보안관 VIP 와 많이 보셨네요. 남한산성 프라더 강철비 1987 국가부도의 날 최근 서복까지 이번 발신제안도 극장으로 보러 갈 건데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좋은 작품만 골라서 하셨나요? 관객을 부르는 작품만 골라서 하신다는 배우님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다른 배우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좋네요. 예. 네. 이분은 네. 진짜 신기하게도 조진 배우님이 나온 영화는 거의 그러네요. 다 극장에서 보셨대요. 극장에서.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호님. 그 본인만의 네. 다른 배우들과 차별된 그거는 본인 얘기하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 이거는 예, 정우 씨 같은 분들께서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좀 부응하게끔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와. 네. 네, 현답이네요.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지금도 절찬리에 상영 중인 영화 발신제안 마지막으로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유고위고라는 이 모토 아래 원팀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내걸고 정말 저희 그 감독님 배우분들 전부 다 혼을 담궈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영화에서 보실 만한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보실 만한 그런 영화가 분명히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오셔서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건강하시고요. 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네. 네, 1812님이
오늘 방송 들을수록 조우진 씨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성의 있게 준비해서 출연하신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최파타 팬으로서 너무 감동이고요. 조우진 씨 인품에 다시 한번 놀라고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멋져요 하셨는데 저희 인사는 1812님의 이 문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조우진 씨 매력에 흠뻑 빠졌고요. 감사합니다. 영화 발신제안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궁금하네요. 정말 극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 너무 네. 오랜만이지. 극장. 네. 자 우리 네. 끝곡으로 이문세 씨 조조 할인 들으면서 우리 조우진 씨하고 인사 나눌게요. 조우진 배우님 네. 앞으로 이제 영화 개봉하거나 드라마 할 때 가끔 종종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불러주십시오. 네. 네. 조우진 배우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